네, 구준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굉장히 화끈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준비하신 건가요? 네, 전략적으로 준비한 대로 경기가 잘 풀렸고, 아,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잘, 아, 경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공격이 이제 클린히트가 되면서, 네, 클린치에서 이제 레슬링 공격도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아, 그러면 그것도 이제 따로 전략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신 거네요. 네. 원래, 네, 기본적인 레슬링이 아닌 여기서 물에서 싸우는 레슬링을 제가 따로 준비해서, 오, 준비한 대로 잘 먹힌 것 같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MMA 경기랑 이 맨손 발리투도는 좀 룰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싸움이나 다름없는데 이 야차클럽 이 싸움 안에 이제 적응하셔서 그렇게 따로 훈련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제 향후 야차클럽 향후 이제 3회나 4회 대회에 또 출전하는 이제 조규준 선수 모습,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규준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황경철 선수. 예. 네. 아, 이번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졌네요. 아, 예. 아무것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야차클럽 대회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훈련 어느 정도 기간에 훈련을 하셨나요? 훈련은 한 2주인가 한 달인가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 이번 어쨌든 아쉽게도 패배하셨지만, 네, 이번에 그래도 굉장히 화끈하고 저돌적인 모습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런, 네, 것밖에 없습니다. 절대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이제 파이터로서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 화끈한 모습이나, 네, 더 발전된 모습도 이제 제가 볼 땐 더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향후 이제 야차 클럽이 이제 3회 이제 4회 쭉쭉 이어서 이제 대회를 하게 되면, 예, 황경철 선수에게 다시 한번 이제 출전 오퍼를 드린다면 출전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의향이 있습니다. 예. 제가 요번에는 좀 많이 건방졌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좀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그냥 뭐 난 근성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게 많이 다르네요 좀. 상대방 공격이 어떤 점이 가장 좀 위협적이었나요? 다리를 잡는데 제가, 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자빠지니까 이제 또 숨도 자꾸만 물을 먹게 되고, 그때 이미 경기가 끝났던, 예, 것 같습니다. 안타깝는데, 예, 좀 진 건 진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안타깝지만 황경철 선수 이제 빠른 회복하시고, 예, 이제 저희가 다음 파이트 때도 좀 더 멋지고 발전된 이제 황경철 선수의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엔 더, 예,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철 선수.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 너무 좋다. 가서 고기 사 먹어야지. 네. 다음에 또 사올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오케이. 멋있다.